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예, 우리 보자. 처음 오셨어요? 새곡 처음 하시겠네요, 그죠? 예? 잠깐 1분만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우리 세법은 집을 내가, 그죠? 1억에 샀다가 1억 5천에 팔았다, 그죠? 이걸 샀잖아, 그죠? 받았다, 그죠? 샀을 때 여기에 대한 세금이 무슨 세죠? 내는 세금 취득세. 이거 내야 되잖아, 그죠? 취득세, 그죠? 샀을 때, 그죠? 이걸 가지고 있으면 무슨 세 내죠? 재산세. 알죠, 그죠? 재산세. 내가 1억에 샀다가 1억 5천에 팔았다. 얼마 남았죠? 5천 남았죠? 요 5천만 원 남은 데 대한 세금, 여기 무슨 세죠? 양도세. 우리 부동산 세법이 이겁니다.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아셨죠? 요 세 개. 핵심이 요 세 개다. 다시 한번 따라 해보세요. 시작.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알겠죠? 여기 이제 조금 추가하는 게 뭐냐면은 전세권 등기. 등록세, 종합부동산세, 그거 좀 추가할 거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거 이야기 말씀드렸거든요. 취득세. 오늘은 요거 한다 그랬죠? 양도세, 요거. 알겠죠? 예, 뭐 하는지 알겠죠? 그죠? 다음 시간에는 또 요거 할 겁니다. 재산세, 이렇게. 우리가 하는 건 이거.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요 세 가지 핵심. 오늘 요거 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바로 갈게 보세요. 저 1억에 샀다가 1억 5천에 팔았다. 5천만 원 남았죠. 여기에 대한 세금이다, 그죠? 5천만 원 남았죠. 요 5천만 원을 뭐라고 부를까요? 1억에 샀다가 1억 5천에 팔았다. 5천 남았잖아. 요걸 뭐라 할까요? 뭐라 하죠? 아, 1억에 샀다가 1억 5천에 팔았잖아. 5천 남았죠? 요걸 뭐라 합니까? 예? 이익금. 맞죠? 그죠? 이익 남았죠? 요걸 이제 우리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세요. 양도 차익. 차익. 이익. 같은 말입니다. 알겠죠? 요거는 취득가액, 요거는 양도가액. 요거 차익을 뭐라 한다? 양도 차익. 알았죠? 5천. 그럼 요 양도 차익 5천 남았잖아, 그죠? 여기에 대한 세금이 양도세잖아, 그죠? 양도세. 우리가 양도세가 얼마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교재 362쪽 한번 보세요. 우리 책 362쪽 찾았습니까? 저 뒤로 가서 362쪽에 보면은, 제일 위에 보면은 세율표가 나와 있죠. 제일 위에 보면 세율표가 나와 있는데, 1200만 원 이하는 과세 표준의 6%,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는 72만 원 플러스 1200만 원 초과액의 15%,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는 582만 원 플러스 4,600만 원 초과 금액의 24% 나와 있죠, 그죠? 362쪽. 찾았죠? 거기에 모두 몇 단계로 되어 있습니까? 예? 단계가 몇 개죠? 7단계 맞죠, 그죠? 7단계라 이랍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거기에 과세 표준에 보면은 5천만 원 남았잖아, 그죠? 5천만 원이 몇 번째 있죠? 예, 4,600만 원 초과 362쪽 찾았죠? 예, 그거 다른 거 보지 말고 그거 보세요. 자, 지금 저기 1억에 샀다가 1억 5천에 팔았잖아. 5천 남았죠? 그 5천만 원 구간이 몇 번째 있습니까? 세 번째 맞죠, 그죠? 4,600만 초과와 8,800만 그 사이 있잖아, 그죠? 그러면 그 옆에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에다가?
그렇지. 582만 원에 다가. 응? 그죠? 뒷말도 읽어보세요. 그 뒤로 뭐 되어 있죠? 그 요금액이 4,600만 원 초과 금액. 4,600만 원 초과 금액. 요 4,600만 원 빼고 나면 얼마죠? 초과된 게 얼마? 400만 원이잖아. 그죠? 그 400만 원에 몇 프로? 24%. 이렇게 사는다, 이 말이야, 이렇게. 한번 해보면 알겠죠, 그죠? 그러면은, 400만 원에 24%는 얼마죠? 이거 계산 96만 원 나와요. 알겠죠? 그럼, 이 금액하고, 이 금액하고 더하면은, 이거 더하면 얼마가 될까요? 요거 더하면. 전체 하세요. 678만 원 맞죠? 요거 나오잖아. 이게 납부할 양도세입니다. 우리가 세금, 세무세 낼 세금. 아셨죠? 자, 다시. 1억에 샀다가 1억 5천에 팔고 나니까 5천만 원 남았잖아. 그죠? 요 5천만 원 남으니까 우리가 내야 될 세금이 얼마냐? 이 금액이래, 이거. 요거 내야 됩니다. 물론 낼 때는 여기에 10% 더해가 내야 됩니다. 부가세. 요 10% 언제, 요 10%면 67만 원 더하니까 약 한 750만 원 내겠죠? 예, 내야 됩니다. 낼 세금. 이해되죠? 그죠?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보세요. 자, 만약에 내가 2억에 샀다가, 이걸, 그죠? 3억에 팔았다. 2억에 샀다가 3억에 팔았다. 얼마 남았죠? 1억 남았잖아. 그죠? 1억. 1억 남았죠? 1억. 1억에 대한 세금, 그죠? 자, 1억 보세요. 1억은 몇 번째 나와 있습니까? 몇 번째죠? 네 번째죠? 그 네 번째잖아, 그죠? 네 번째에 한 읽어, 옆에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 그렇지. 여기에다가 1,590만 원에다가, 그죠? 얼마 초과액에? 8,800만 원. 그럼 요게 8,800만 원 초과 그랬죠? 8,800만 원 초과 빼고 나면 얼마? 1,200만 원. 이 1,200만 원에 몇 프로? 예, 35%. 알겠죠? 이렇게. 예. 그 이 금액을 이제 계산하면은, 이거 이제 우리가 이제 계산기를 하면 되죠? 그죠? 420만 원 나옵니다. 아셨죠? 나는 조금 하다 보니까 이제 암기를 했는데, 이 금액하고, 이 금액하고 두 개를 더하면 되죠? 요거 더하면은 얼마가 되죠? 그렇죠. 2,010만 원. 이 금액이 납부할 양도세입니다. 양도세. 2,010만 원. 얼마 남았죠? 1억 남았잖아. 1억 남으니까 내는 세금 얼마? 2,000만 원. 약 2,000만 원 냅니다. 많죠? 많이 남았잖아. 그죠? 그런데 여기에 낼 때는 10% 더 내야 됩니다. 2,200만 원 내야 돼요. 실제 낼 때는. 여기다 10% 언제 내야 돼? 그걸 부가세라 합니다. 나중에 말씀드릴 겁니다. 예. 계산한 거 알겠죠? 그죠? 이렇게 계산합니다.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갈게요. 만약에 내가 5억에 샀다가 8억에 팔았다. 좀 올랐다. 그죠? 5억에 샀다가 8억에 팔았으면 얼마 남았습니까? 3억 남았죠? 3억 남았다. 그죠? 요 3억에 대한 세금. 자, 한번 보세요. 3억은 몇 번째 나와 있죠? 예. 3억은 아니지. 다섯 번째지. 3억 이하니까. 그죠? 다섯 번째가 얼마죠? 3,760만 원. 그죠? 요 3,760만 원에다가 옆에 보세요.
1억 5천만 원 초과 금액의 38%죠. 요 1억 5천만 원 초과, 여기서 1억 5천만 원 빼면 얼마죠? 1억 5천 남죠? 1억 5천만 원에 몇 프로? 38%. 여기 낼 세금이다. 예. 네. 얼마죠? 아, 이게 뭐 약 계산하면 얼마나 애라면은 5,700만 원입니다. 이게 예, 3이란 3, 아, 맞네, 그죠? 그럼 이 금액하고 이거 두 개 더 하면 얼마죠? 9,460만 원. 약, 여기에 또 10% 내니까 1억 되겠다, 그죠? 1억. 그 3억 남으니까 1억을 세금 내야 됩니다. 1억. 양도세가. 알겠죠, 그죠? 1위 계산합니다. 이 계산한 거 알겠죠? 이거 계산 알아서 벌써 반턴 했습니다. 공부 반. 반 했습니다. 반. 공부할 거. 일단 계산 알겠죠? 됐습니다. 그죠? 아, 양도세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겠죠? 그죠? 계산하는 거. 얼마 하는 거. 얼마 남으면 할 수 있죠? 그죠? 자, 그럼 이런 게 있죠. 자, 지금부터 보세요. 이제 알았으면은, 내가 1억에 샀다가 1억 5천에 파니까 세금이 이제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우리가 살 때 비용이 들어가죠. 그죠? 살 때 어떤 비용 들어갑니까? 그렇지. 취득세. 또 어떤 비용 들어갈까요? 중개수수료. 중개수 들어가죠? 한 천만 원 들어갔다. 예를 들어서. 그죠? 팔 때도 비용 들어가죠? 팔 때 비용 어떻게 들어가죠? 마찬가지 중개수수료 들어가잖아. 그죠? 뭐, 등등 여러 가지 있지만, 뭐, 대표적 수수료 한 천만 들어갔다. 내가 이 물건을 샀다가 파는데 요 비용이 천 원 들어갔고, 천만 원 들어갔고, 팔 때도 천만 원 들어갔다. 그죠? 그럼 이걸 내가 보유하고 있으면서,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비용 들어갈 수 있죠? 사용하고 있으면 비용, 어떤 비용 들어가죠? 보유하면서. 그렇지. 유지보수비 들어가지. 재산세는 아니, 재산세도 들어가지만 그런 거는 비용 처리해버립니다. 포함 안 해줍니다. 알겠죠? 일단은 막 간단하게 일단 얘 나중에 다 하게 되니까 막 가장 간단하게 수선비 수리비 유지비 알겠죠? 우리 수리하게 되잖아. 그죠? 이게 아니라서 한 2천만 원 들어갔다. 그 이런 비용 어떻게 해줄까요? 그 양도차이 얼마가 될까요? 이 경우에 차익이 얼마죠? 예, 간단히 말하면 이거 다 빼줍니다. 공제해줍니다. 공제. 그럼 천만원, 2천만원 다 빼주고 나면 얼마 남죠? 그렇지. 요 천만원만 세금 내면 돼요. 천만원만. 그 천만원은 세금이 아까 몇 프로? 6%밖에 안 되잖아. 그죠? 6%. 그럼 얼마? 60만원. 비용이 없었으면은 낼 세금이 678만 원인데, 요런 비용이 들어갔으면은 공제받고 나면은 낼 세금이 얼마? 60만 원만 내면 됩니다. 알았죠? 아, 그럼 우리가 이래 이해하면 되죠? 아, 살 때 비용, 보유세 비용, 팔 때 비용은 모두 공제해 주는구나. 알았죠? 요걸 공제해 준다. 이걸 우리가 전부 묶어서 뭐라 하느냐? 필요경비라, 이런 필요경비. 요 양도가액에서 요거 빼고 뺀 거. 그게 천만 원 나오잖아. 그죠? 다 뺐다. 어, 이거 다 빼주는구나.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1억 5천만에다가 여기 있는 1억 여기 들어간 비용 모두 공제해 준다. 그죠? 이 비용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필요경비다. 필요경비. 예. 그럼 요 이제 비용 이름을 알아야 되는데, 취득시의 비용, 이거는 이름이 없습니다. 취득시의 비용 있잖아요. 요런 비용은 원가에 포함하고, 원가에 포함해 버립니다. 요 금액에다가 포함하고, 요 비용 이름을 뭐라 부르나 이라면은, 양도시 비용을 우리가 양도비라 이래 부릅니다. 뭐라 했죠? 양도비. 알았죠? 요 비용 이름을 뭐라 한다? 양도비. 자,
자꾸 이제 따라하세요. 처음 하면은 이런 게 우리가 아는 거지만은 자주 안 쓰잖아. 그죠? 양도비 자꾸 익숙해지도록. 요 비용 이름이 뭘까요? 다시 요 비용은 요게 포함해버리고, 알았죠? 요 비용은 요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요 비용 이름은 양도비라 하고, 요 비용 이름은 뭐라 한다? 유지비용을 뭐라 하고? 요게 어렵습니다. 이름이. 요 이름을 자본적 지출이라 이랍니다. 처음 들어보죠. 그죠? 예, 말이 자본적 지출. 따라서 시작. 자본적 지출. 한 번 더 시작. 자본적 지출. 요 비용을 요래 표현합니다. 자본적 지출이라 이랍니다. 아셨죠? 예. 요 말이 어렵잖아. 그죠? 그 내용은 쉽잖아. 보유 시의 비용. 수선비, 수리비를 요래 표현합니다. 자본적 지출. 알겠죠? 양도비. 요거는 여기 포함하고.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나오잖아요. 양도 가액 1억 5천만 원에다가 요거 빼고 빼고 뺀 게 요거잖아. 맞죠? 무슨 말인지 모르네. 다시 보세요. 요금액에다가 그죠? 요거 빼고, 요거 빼고, 요거 뺀 거잖아. 요거 나오죠? 그걸 이제 한번 적어볼까요? 적을 수 있죠? 한번 적어봅시다. 자, 시작. 해보세요. 시작. 오호, 다시. 요거 나오는 거, 요거. 요금액에다가, 그죠? 요거 취득가액 빼고, 자본지출 빼고, 양도 빼면 요거 나오잖아. 그걸 식으로 만들자, 이 말이야. 식으로. 자, 보세요. 그럼 이래 되잖아요. 보세요. 양도가액이 1억 5천이죠. 그죠? 양도가액에서 빼기. 뭐를 빼고? 그렇지. 취득가액 빼고. 또 뭐도 빼고? 그렇지. 자본지출도 빼고. 자본지출도 빼고. 또 뭐 빼죠? 그렇지. 양도비. 요거 다 뺀 걸 뭐라 한다? 요거 뺀 걸 뭐라 하죠? 그 양도체가 아니고, 그렇지, 양도차이. 이렇게 되잖아. 그죠? 아, 지금, 요거. 그죠? 요거는 1억 5천에다가 요거 빼고 뺀 거잖아. 그걸 이렇게 적은 겁니다. 알겠죠? 양도가액 마이너스 취득가액 마이너스 자본지출 마이너스 양도비는 뭐가 된다? 양도차이. 이해되죠? 그죠? 그럼 요걸 우리 식을 보세요.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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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갈로 만들어 버릴게요. 플러스 해도 마찬가지죠? 이러면 되잖아. 그죠? 같은 말이잖아. 그죠? 그래서 요 갈로 속을 우리는 뭐라느냐? 전체를 요래 부릅니다. 피로경비. 그죠? 됐죠? 아, 요걸 우리 이제 기억하자. 양도 차익은 양도가액, 취득가액, 자본의 지출, 양도비 빼면은 양도 차익이다. 그죠? 알았죠? 양도 차익은 양도가액에다가 취득가액, 자본 지출, 양도비 뺀 게 뭐가 된다? 양도 차익. 알겠죠? 그죠? 뭐, 이런 거, 요거 구한 겁니다. 요거. 알았죠? 1억 5천만에다가 요거 빼고, 그죠? 요거 빼고, 요거 뺀 게 요거더라. 그 식이 제로 나온다고. 물론 이제 이게 없으면 뭐 제로지 뭐. 그죠? 제로. 그렇잖아. 그죠? 양도 차익이다. 이거 잘 알겠죠? 이해되죠? 자, 우리가 물건을 하나, 그죠? 뭐 부동산이나 집이나, 그죠? 샀다가 팔 때, 내가 이런 게 있죠? 1억에 샀다가 방금 우리 했습니다. 1억 5천에 팔았는데, 이걸 내가 5년 보유했답니다. 5년. 3년 이상 보유하면은 공제해 준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물가가 매년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물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올라가죠. 물가가 매년 올라갑니다. 물가는 그죠? 뭐 어떤 해는 3% 또는 뭐 4% 2% 올라가잖아. 그죠? 매년 물가가 올라가면은 자 생각해 보세요. 올라간다면은 내가 오래 보유하면은 점점 가격이 올라가겠죠. 부동산의 경우. 그죠?
가격이 점점 올라가면은 이 차익이 커지죠. 그렇잖아. 오래 보유할수록, 그죠? 이건 물가가 자꾸 올라가잖아요. 집을 내 샀으면은 이게 자꾸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우리 전체를 봐서는. 어떤 집은 내려간 것도 있지만은, 어떤 땅 내려간 것도 있지만은, 전반적, 우리 전국의 평균 매년 3%씩 올라갑니다. 평균이. 우리나라. 그동안. 알겠죠? 평균이, 한때는 뭐 세종시는 10% 올라갈 때 있었지만은, 평균이, 알겠죠? 예,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오래 보유할수록 점점 이쪽 금액 차이 커져버리잖아. 그죠? 그럼 오래 보유했다고 차이가 커지면 세금 많이 내야 되죠? 그거는 잘못됐잖아. 내가 오래 가 있다고 세금 많이 내는 건 모순이잖아. 그죠? 그래서 물가 올라간 것만큼 공제 준답니다. 공제. 무슨 알겠죠? 물가가 올라간 거 공제했는데, 거기에 1년에 3%씩 공제해 주겠답니다. 해주다가, 올해까지는 3%입니다. 올해까지. 내년부터는 2% 해준답니다. 이제 개정되는 거죠. 이제 바뀌는 겁니다. 알겠죠? 올해까지는 3% 해줬습니다. 알겠죠? 매년 3% 해줬는데, 내년부터는 몇 프로? 2% 해줍니다. 2%. 알았죠? 그걸 뭐라 하나 이라면은, 장기보유 특별 공제라 이랍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요게 간단한 내용이 뭐냐면은, 물가 올라간 거, 물가 내주겠답니다. 물가. 알겠죠? 1년에 몇 프로? 이제 3%는 이제, 그죠? 어차피 이제 이거는 이제 내년부터는 2%니까 지금부터 우리 2%를 기억합시다. 알겠죠? 몇 프로 공제해준다? 2%. 아, 2%. 1년에 2%. 1년에 2% 공제해준답니다. 알겠죠? 그 1년에 2% 공제해주고, 요 나서, 우리가 양도하는 물건마다, 여기에다, 요걸 왜 뺀 걸 뭐라 하나 이라면은, 양도소득이라 합니다. 여기다가, 250만원 공제해주겠답니다. 이 금액이 크진 않은데, 아무튼, 250만원 공제해주는 걸 뭐라 부르느냐, 이래 부릅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 요거는 250만원. 공제. 이제 끝났다. 그죠? 이걸 뭐라 하느냐. 과세 표준. 이 과세 표준에다가 이제 세율을 곱하면은 요게 우리가 납부할 이제 양도세가 산출된다. 알겠죠? 이렇게. 자, 다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1년에 몇 프로씩? 2%. 2%인데, 이거는 3년 이상만 해줍니다. 2년까지는 안 해주겠답니다. 3년 이상만. 알았죠? 그래서 이거는 3년 이상, 1년 단위로, 4년 미만, 4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7년 미만, 7년 이상, 8년 미만, 8년 이상, 9년 미만, 9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11년 미만, 11년 이상, 12년 미만 하고 나서 이래 하다가 최장 15년 이상까지 이렇게. 알겠죠? 15년 넘는 건 똑같다. 20년이든 30년이든 같고, 그러면 1년에 2%니까 3년 이상이면 몇 프로 공제 주겠죠? 1년에 2%니까 3년에서 몇 프로? 6%. 요거는 몇 프로? 8%. 그죠? 5년은 몇 프로? 10%. 6년은 12%. 7년은 14%. 8년은 16%. 9년은 18%. 10년은 20%. 2년이니까 2%씩이니까 11년은 22%. 최장 15년 이상 되면 몇 프로? 30% 공제. 이렇게. 알겠죠? 열어 줍니다. 1년에 2%씩, 2년까지는 안 해주고, 3년 이상부터만 해줍니다. 알겠죠? 3년 이상부터만 해준다. 아, 이걸 뭐라 부른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알았죠? 요, 기본공제를 하는 게 있잖아. 그죠? 요거는 양도할 때마다 250만원 공제해줍니다. 일단 요래 하세요. 구체적으로 우리 다시 다 할 거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250만원 해주는 걸 뭐라 한다? 기본공제라 한다. 기본공제.
아, 자식. 자. 양도 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빼고 나면은 양도소득, 거기에다가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 빼고 나면 이제 과세 표준의 세율이다. 그죠? 요렇게 계산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보세요. 다시 해볼게요. 1억에 샀다가 1억 5천에 팔았다. 토지를, 땅. 이 보유가 몇 년이냐? 5년 8개월 보유했다. 자, 양도세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한번 계산해 봅시다, 이제. 내가 땅을 샀다가, 그죠? 5년 8개월 보유하다가 1억 5천에 팔았다. 그럼 양도세 한번 계산해 봅니다. 1억에 샀다가, 그죠? 1억 5천에 팔았다. 얼마 남았죠? 5천. 5천만 원 남았네. 이게 양도 차익이죠. 그죠? 양도 차익 5천만 원인데, 이게 지금 3년 이상 보유했으니까 공제해준다. 요걸 뭐라 한다 그랬죠? 다 같이 시작.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알았죠? 한 번 더 시작.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요 1년에 몇 프로씩? 2%. 5년 이상이니까 5년이잖아. 그죠? 2%면 몇 프로? 10%. 10% 맞죠? 맞죠? 그죠? 요 들어가자. 여기. 5년 이상 맞잖아. 그죠? 10%. 그렇죠? 여기 10%. 10% 이렇게. 요 양도 차익에 10% 공제해 줍니다. 아셨죠? 5천만 원에 10%면 얼마죠? 500만 원. 500만 원. 알았죠? 500만 원. 바로 지금. 중간에 생략하고 바로 갈게요. 요거 또 얼마 공제해주고 얼마 기본 공제 얼마 250 끝. 이렇게 끝났습니다. 요래 해준다. 알겠죠? 두 개 공제인데 두 개 하나가 뭐라 한다. 시작.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요거는 기본 공제. 앞으로 우리가 줄여서 기본 공제를 할 겁니다. 알겠죠? 기본 공제는 얼마 250. 알겠죠? 요거는 2%씩. 1년에 2%. 알았죠? 그러면은, 빼봐, 얼마? 4,250만원. 4,250만원의 세율. 하면 되잖아. 그죠? 자, 이제 계산을 해봅니다. 자, 그게 아까 362쪽 다시 한번 보세요. 362쪽 세율표를 보세요. 4,620만 나왔습니다. 4,250만 나왔습니다. 몇 번째 나와 있죠? 두 번째. 기본이 얼마? 72만원. 요거는 72만원에다가, 거기 뒤에 읽어보세요. 1,200만원 초과 금액의 15%. 그죠? 그러면 1,200만원 빼고 나면 얼마죠? 아니지. 1,200만원 빼고 나면 3,050만원이지. 그죠? 그렇죠. 여기서 1,200만원 빼고 나면 3,050만원 맞죠? 3,050만원에 몇 프로? 15%. 이렇게 산다. 이렇게. 이렇게 계산하면은, 요리 되겠네. 아, 맞네. 457만 5천원. 그럼 요거 더하니까, 더하면 얼마냐? 500. 그죠? 요렇게 29만 5천원. 된다오네. 이렇게. 요거 더하니까, 그죠? 529만 5천원 나왔다. 요게 납부할 양도세. 낼 때는 여기다 10% 더 내야 됩니다. 알겠죠? 여기다 더 내. 실제 낼 때는. 그럼 얼마 남았습니까? 4,250만 남았죠? 그죠? 내는 세금은 요거다, 요거. 이래 계산한 거는 이제 정확한 계산이죠. 정확한 거죠, 그죠? 예. 요거는 이제 아주 정확한 겁니다. 세무서에서도 요래 계산합니다. 똑같다. 이래 계산해버리면. 알겠죠? 아까는 우리가 보유기한을 무시했잖아.
지금 이제 이거 보이게 하는까지 해버려서 기본기 해서 다 했죠. 정확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정확한 거 하나 더 해볼게. 알았죠? 자, 여러분들 한번 해봅니다. 자, 보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만약에 내가 3억에 샀다가, 알겠죠? 5억에 팔았는데, 몇 년을 보유했느냐? 예를 들어서, 보유기간이, 그죠? 이걸 예를 들어서 내가 보유를 갖다가 10년하고 4개월 보유했답니다. 물론 이제 땅이다, 땅. 알겠죠? 토지를, 예, 이렇게 했다고 가정할게요. 3억에 샀다가 5억에 팔았다. 보유를 내가 10년 4개월 보유했다. 그럼 이때 이제 우리가 세무서에 낼 양도세 얼마고 계산해보자. 할 수 있겠죠? 그죠? 차이 얼마 생겼습니까? 2억. 2억 맞잖아. 2억. 2억인데, 요 2억인데 지금 10년 4개월 그랬으니까 1년에 2% 그랬죠? 1년에 2%면은 요거는 항상 요거 뒤에는 무시해버립니다. 알겠죠? 10년 4개월이든 10년 9개월이든 뒤에 그건 무시해버리고. 절사. 요거만 보면 돼.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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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20% 맞죠? 그럼 얼마죠? 4천. 그죠? 4천만 원. 이걸 우리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하고, 그리고 얼마 빼주면 되죠? 그렇지. 250만 원. 이렇게. 알겠죠? 이거 그냥 250만 원 빼면 돼요. 이거 하고 나면 알겠죠? 2억에다가 빼면 얼마죠? 1억. 1억. 4,250만 원 빼니까 5,750만 원 되겠네. 그죠? 요금액에다가 곱하기 뭐 하면 된다? 세율 하면 되지. 1억 5,750만 원은 몇 번째 있죠? 다섯 번째. 맞네, 그죠? 기본이 얼마? 3,760만 원에다가, 그죠? 그 뒤에 보니까, 1억 5천만 원 초과 금액의 38%죠? 요거 1억 5천만 원 빼버리마. 1억 5천만 원 빼고 나면 남는 게 얼마? 750만 원 남네. 그 750만 원에다가 몇 프로? 38%. 뭐 요거 계산하면 얼마냐 하면은 280만 원. 응? 371장 거. 아, 285만 원이네. 아마 285만 원이고. 그러면은 요거하고 요거 더 하면 되죠. 그죠? 요거 더 하니까 얼마가 되죠? 4045만 원. 요게 납부할 양도세. 요 정확한 계산입니다. 알겠죠? 뭐 이런 건 여러분들이 계산기로 하면 되지, 뭐. 그죠? 천천히 하면 되는 거고. 요게 양도세 계산. 알겠죠, 이제? 그럼 이제, 아, 이게 이래 한다, 그죠? 이거 알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세금 계산할 수 있다, 그죠? 양도세 계산할 수 있죠? 그 내가 예를 들어서 집을 샀다, 그죠? 아파트. 아파트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3억짜리 샀다가,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샀다. 알겠죠? 샀다가, 예를 들어서, 그죠? 2년 3개월 보유했다. 여기에 2년 3개월 이 집에 내가 살았답니다. 살다가 오늘 팔았다. 얼마에 팔았느냐? 8억에 팔았다. 응? 얼마 남았습니까? 5억 남았죠? 세금 얼마 나올까요? 없습니다. 안 내죠. 집 한 채면은 비과세. 세종시는 2년 살아야 됩니다. 거주. 왜? 여기는 그 청약 조정 대상 지역이 들어가잖아. 그죠? 2년 살 한 집 한 채. 집 한 채라면은 세금 없습니다. 알았죠? 두 채면은 세금 내야지. 한 채라면은 세금 안 낸다. 9억, 이게 9억이 안 넘으면 관계없어요. 이거 만약에 3억에 샀다가 10억에 팔아버렸다. 그죠? 그럼 9억 넘죠? 1억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 내야 돼요. 1억 부분에 대해서는. 그 1억을 내는 게 아니고, 1억, 여기에 대한 1억만큼 냅니다.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해서, 이래 보세요. 요 계산을 하는데, 예, 요래 하는데 보세요. 약간 어렵습니다. 한번 해볼게 보세요.
요거 1억만큼 내릴 때 열이 내요. 차익이 얼마죠? 7억이죠. 7억이잖아. 7억 곱하기 전체 10억이죠. 10억 분의 10억 마이너스 9억. 이렇게 해서. 이 10억이 8억이잖아. 10억, 10억에서 9억 빼주고 10분의 1만 과세한다. 7억의 10분의 얼마죠? 7천만 원. 이때는 양도 차익을 7천만 원 보고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겠답니다. 알겠죠? 무슨 말 알겠죠? 7천만 원만 세금 내라. 그럼 이 집을 내가 만약에 5년 보유했습니다. 5년. 알겠죠? 5년. 요 집에 5년 보유했다. 그러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 얼마가 될까요? 요거는 지금 무슨 주택이죠? 10억이면 9억이 넘었잖아. 그죠? 9억이 넘는 주택을 우리는 뭐라 한다? 고가주택이라 이랍니다. 알겠죠? 고가주택. 예. 그럼 여기에 자, 아까 우리가 5년이면 1년에 몇 프로? 1년에 2% 그랬죠? 그런데 요때는 1년에, 알겠죠? 요거는 1년에, 8% 공제해줍니다. 8%. 그러면 5년이면 5, 8이 40%. 요게 40% 공제해줍니다. 40%. 47에 28, 2,800만 원 공제해 줍니다. 고가주택인데 왜 이래 공제해 주느냐. 이 원래는 1세대가 집안세가 원래 비과세잖아. 그죠? 비과세인데 이걸 우리가 2년 이상 보유했다는 거는 이 사람은 투기 목적이 아니잖아. 그죠? 주위에 말하면 어떤 개발이 진행되다 보니까 우리 집값이 올라간 거잖아. 그럴 때는 공제를 좀 많이 해 주겠답니다. 이거는. 1년에 몇 프로? 8%. 8%. 그러면은 3년선 보였으면은 이때는 몇 프로? 24% 공제해 준다. 그죠? 1년에 8%니까. 4년 이상 몇 프로? 32%. 5년 이상 몇 프로? 40%. 6년에 몇 프로? 48%. 7년은 56%. 8년은 64%. 9년은 72%. 10년은 80% 요익 최대 여기까지. 더 이상 없다. 이것도 전부 다 80% 공제. 요거는 무슨 주택? 고가주택. 요거는 지금 그냥 한번 그냥 듣고 넘어가세요. 알겠죠? 지금 하지 말고 나중에 할 거니까. 알았죠? 아, 이래 해주는구나 하는 거 알고. 알았죠? 우리는 그냥 요거만 아세요. 1년에 몇 프로 공제해 주더라? 2%. 알겠죠? 자, 이제, 자, 요까지 됐고. 자, 보세요. 이제. 자, 제가 조금 전까지 3억에 샀다가 5억에 팔았다, 그죠? 3억에 샀다가 5억에 팔았다 할 때 이 금액. 이 금액은 실제 거래가일까요? 그렇지 않으면은 국세청에서 정해놓은 기준 시가를 할까요? 내가 양도세 낼 때는 실거래가로 계산합니까? 기준 시가로 할까요? 실거래가입니다. 알겠죠? 요거는 국세청에서 정해놓은 겁니다. 알겠죠? 국세청에서 정해놨는데 요거는 실거래가, 요거는 국세청에서 정해놨다. 알았죠? 정해놨는데 실거래가의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면 약 80% 수준으로 해놨습니다. 기준시가가. 요거는 세무서에서 정해놓은 겁니다. 알겠죠? 아파트는 실거래가의 약 80% 수준으로 정해놓은 게 기준시가다. 알았죠? 그럼 우리가 하는 이 3억이다, 5억이다 하는 거는 모두 뭐로 한다? 실지 거래가요로 한다. 알겠죠? 실거래가다. 그러면은 보세요. 요 양도가액, 내가 오늘 팔았다, 그죠? 요것도 뭐가 되고, 실지 양도가액, 그렇죠? 요것도 뭐가 되고, 실지 취득가액, 요것도 뭐죠? 실제 비용, 요것도 실제 비용이잖아. 그렇죠? 실지 비용. 맞죠? 그죠? 실거래가. 무슨 말 알겠죠? 실제. 예. 내가 상가 하나 오늘 팔았다. 10억에 팔았다. 실거래가. 이거 살 때 얼마 줬느냐? 이거 살 때. 알겠죠? 7억에 줬다.
그런데 이걸 사서 내가 수선비, 수리비가 요런 자본적 지출이 8천만 원 들어갔다. 팔 때 또 비용이 들어갔는데 양도비가 2천만 원 들어갔다. 그럼 이 경우에 오늘 팔았으면은 양도 차익이 얼마일까요? 예? 양도 차익이 얼마죠? 어? 2억 맞습니까? 양도가액, 취득가액, 자본지출 양도비잖아. 그죠? 이거 다 빼주면 되잖아. 요거 빼고, 빼고, 빼고 하면 얼마? 2억 맞죠? 맞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문제가 안 되는데 보세요. 이걸 모르겠더랍니다. 이걸 모를 수 있죠. 요 취득할 때 내가 얼마 주고 샀는지 금액을 알 수 없더랍니다. 어떤 경우 모를까요? 응? 모를 경우가 있겠죠, 그죠? 언제, 어떨 때 이걸 모를 수 있어? 모를 수 있죠? 어? 그렇지. 뭐, 그런 생각도 되고. 그때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죠, 그죠? 우리 아버지한테 내가 상속받았잖아, 그죠? 아버지가 옛날에 샀는데, 오래전에 샀다. 그래서 증빙자료도 없고, 얼마 주고 샀는지 알 수 없을 수 있잖아, 그죠? 이럴 때, 모를 때는, 이런 게 있습니다, 실제, 알겠죠? 그러면 이럴 때를 대비해서 법에 정해놨습니다. 요거 모를 때 있다. 모를 때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매매 사례 가격을 하랍니다. 그 유사 물건의, 유사 물건의 매매 사례 가격. 비슷한 물건이 있잖아, 그죠? 아파트 같은 것도 뭐, 101동 207호하고 206 비슷하잖아, 그죠? 동수, 평수 비슷하면 비슷하니까. 요 매매 사례 가격을 하고 여기 없으면은 감정 평가사가 감정한 가액으로 하랍니다. 감정한 가액. 요것도 없으면은 환산해서 정해랍니다. 환산 가액으로 하고. 요것도 할 수가 없거든 기준 시가를 하랍니다. 이거는 있겠죠, 그죠? 예. 네. 이거는 국세청에서 정해 놓은 거니까 항상 있다. 그러면 요 순서가 뭐죠? 시작. 매감 환기. 다시 시작. 매감 환기. 자, 또 물어볼게요. 그럼 만약에 요 취득가에 요걸 몰라서 요 금액으로 한다면은 양도가액은 실지 거래가로 할까요? 매매 사례로 할까요? 다시. 자,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는지 모르겠네요. 다시 보세요. 요걸 몰라서 요 금액을 알아봤다. 그죠? 요 금액으로 한다면 요쪽도 요 양도가액도 매매 사례로 할까요? 실거래가로 할까요? 실거래가로 합니다. 그럼 감정가액으로 한다면 요쪽은 뭐라 하고? 내나 실거래가입니다. 환산가액도 요쪽은 뭐 하고? 실거래가. 기준시가 하더라도 요쪽은 뭐 하고? 아닙니다. 기준시가일 때는 기준시가를 해줘야 돼요. 왜냐면 아까 와 실거래가와 기준시가 차이가 몇 프로 그랬죠? 80% 난다 그랬잖아. 요걸 기준시가로 해버리면은 이쪽은 실거래가 하면 차이가 많이 생겨버리잖아. 그래서 요걸 기준시가로 할 때는 요쪽도 뭘 한다? 기준시가를 해줍니다. 알았죠? 일단 고래 알고 그러면 요거 모를 때는 다 같이 뭘 한다? 시작. 매감 환기. 알겠죠? 요거 모를 수도 있습니까? 요거 모를 수 있습니까? 오늘 내가 집 팔았는데 오늘 양도가에 오늘 모르겠다. 오늘 얼마 받는지 모르겠다. 모르십니까? 모를 수 있습니까? 이거? 예? 있답니다. 언제? 언제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팔았는데 그 금액을 모른답니다. 언제일까요? 응? 체했다고? 근데 오늘 팔고 가격을 모른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그죠? 뭐냐 하면은 거짓말 하는 거야. 거짓말. 신고를 갖다가 다운 또는 업 해서 금액을 속이려 할 때 세무서 그걸 안았단 말이야. 알겠죠? 세무서에서 그냥 요 금액 인정 안 한다. 이 말이라. 알겠죠? 그때는 뭐라?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뭐라 한다? 매매 사례 가격을. 알았죠? 요거 없으면은 요걸로 합니다. 감정가에. 요거 없으면 요건 안 해주고 바로 갑니다. 뭐라 한다? 기준시가.
알았죠? 이렇게. 아, 자, 정리할게 보세요. 양도가 이걸 알 수 없다. 다시 뭐라 한다. 시작. 매감기. 요거 모른다 뭐라 하고 매감환기. 알았죠? 요거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요거. 알겠죠? 요거. 이렇게 시험에 나와요. 요 순서를 바꿔놓고 나서 있잖아요. 그죠? 순서를 맞게 나열한 거 이런 물어보기도 하고. 취득가액을 알 수 없을 때는 환산가액을 적용하고, 양도가액을 모를 때는 환산가액 적용 안 한다. 말 바꿔버리죠. 그죠? 틀리게 이렇게. 또, 취득 시에 실거래가를 알 수 없을 때는 매감기로 하고, 양도 시 실거래가를 모를 때는 매감환기로 한다. 이런 식으로 틀리게 말해버립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알겠죠? 매감환기. 알았죠? 자, 그럼 이제 이런 금액을 뭐라 하느냐. 우리 방금 했다. 그죠? 요 금액을 뭐라 하나 이러면은 실거래가다. 그죠? 그럼 이런 금액을 뭐라 하느냐. 추계결정가액이란다. 추계결정이랍니다. 추계결정. 예. 추계. 추산하여 추산이라죠. 그죠? 추산. 추정하여 계산한 가액이다. 그런 뜻입니다. 알겠죠? 추산. 추산하여 계산한 가액이다. 그 추계결정 가액이랍니다. 추계결정. 자, 요거는 우리가 다시 실거래가를 한다. 그죠? 실거래가. 요거는 추계결정가액이다. 자, 이제 마무리할게 보세요. 그럼 이제 이런 우리가 추계결정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는 이 금액으로 안 해주겠답니다. 요 금액을 무시하고 요 금액 대신에 이걸로 할 때는 3%, 7%, 1% 해주겠답니다. 요거는 부동산인 경우에는 3% 공제해주고, 요거는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은 7%, 나머지는 1% 공제해주고, 미등기 부동산은 0.3% 공제해주겠다. 요거 안 해주겠답니다. 요거 무시해버리고. 요걸 뭐라 하느냐? 필요경비 계산 공제라 한다. 말이 어렵죠, 그죠? 요 필요경비 계산 공제를 한다. 필요경비 계산 공제. 자, 다시 보세요. 실거래가로 하지 아니하고 요런 유추금액 요런 금액을 가지고 결정할 때는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는 요 퍼센트 요걸 해준다. 요 금액에 요 기준 시가에. 여기에다가 3%, 7%, 1% 해주겠답니다. 자, 보세요. 이제 조금 어려운 말이죠. 그죠? 다시 정리할게. 요 금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요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를 무시하고 요 금액에 3%, 요 금액에 7%, 요 금액에 1%만 공제해주겠답니다. 자, 그럼 이뤄보세요. 우리가 상가를 하나 팔았다, 그죠? 10억에 팔았는데 이런 금액을 알 수 있으면 여기 양도 차익이잖아, 그죠? 그런데 요 금액을 모르겠더라, 그죠? 알 수 없더라. 요 금액을 알 수 없어서 이걸 우리가 이제 알아보니까 다른 금액들은 없다. 알도서 이제 여기 마지막 이제 기준 시가를 알았다. 기준 시가를 알아보니까 여기 얼마냐? 요 금액이 얼마냐 보니까 5억이더랍니다. 기준 시가가. 5억이고, 요게, 6억이라 할게요. 요게 6억이고, 요 양도 시에 그 시점에 기준시가 얼마냐, 요걸 알아보면 8억이더라. 기준시가다, 그죠? 이때 양도 차이 얼마가 될까요? 여기 지금 상가라 그랬잖아, 그죠? 상가는 부동산이죠. 부동산은 몇 프로? 3%잖아, 그죠? 요거 보세요. 요 금액으로 요거 8천만 2천만 인정 안 하고 요거 대신에 요 금액에 3%만 공제해 주겠답니다. 3%. 요 금액에 3%. 6억에 3%만 공제해 준다. 그럼 얼마? 1,800만 원 되겠죠?
8억에다가 요거 빼고 빼면 얼마죠? 요거 보면 2억이잖아. 빼면 얼마? 1억 8,200만 원. 요게 양도 차익이다. 요거 대신에 요거 인정 안 해주고 요금액이 몇 프로? 3%. 알겠죠? 요금액의 3%만 해주겠다. 요걸 뭐라 한다? 필요경비 계산공제라 한다. 따라서 시작. 필요경비 계산공제. 알겠죠? 요렇게. 자, 실지 거래가액으로 할 경우는 그대로 인정해서 공제해 주는데, 요런 금액으로 할 경우에는 요금액 안 해준다. 그죠? 요금액 대신에 부동산은 몇 프로? 3%. 지상권이나 이런 거는 7%, 1% 공제해준다. 요걸 필요경비 계산 공제를 한다. 예, 그래서 요거 6억에 3%, 1800만 원 공제해줬잖아. 알겠죠? 요래 해준다. 자, 그러면은 요 부분이 이제 전부 끝났죠? 양도세 과세 표준 요거. 자, 다시 정리할게 보세요. 자, 이 보세요. 양도가액에다가 요거 빼면은 양도 차익이다. 그죠? 여기에다가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빼고 나면 양도 소득이고 기본을 빼고 나면 과세 표준 나왔다. 그죠? 이건 알겠죠? 됐고. 요거 모를 때는 뭘 한다 그랬죠? 시작. 다시 시작. 매감 환기. 요거 모르면 뭘 한다? 매감기. 알았죠? 예. 그 요런 금액으로 할 경우에는 요거 인정 안 해준단 말이에요. 요거. 알았죠? 요거 대신에 몇 프로? 3%, 7%, 1%, 알았죠? 요래, 요걸 뭐라 부른다? 필요경비 계산공제. 알겠죠? 예. 이렇게 해서 양도세도 계산한다. 여기까지. 잠깐 쉬었다 할게요.